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아버지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거 딱 하니까 벌써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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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최고입니다. 시대형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말에 권능을 사용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한국인이든지 일본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또는 중국인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누구든지 예, 오래된 신자이든지 새 신자니까 뭐야 구신자든지 모든 분들이 다 뭐냐면 예수 안에서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권능자이다. 나는 권능자이다. 나는 권능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한번 되새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아멘 하는 것과 아멘 안 하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예, 집회 나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때때로는 뭐냐면 마음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 있는데 무슨 말 하나 보자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다가 아멘 하니까 속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아멘 하면 동의하게 되고 또 뭐예요. 자기 그만도 사라지더라고요.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예, 내가 무엇인가 뭐냐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할 때 그때 뭐냐면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예요?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래요. 왜 산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여러분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뭐를 해요? 도로도 만들고 때로는 뭐 운동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라고 또 안 해요. 그렇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어디로 떨어져라? 바다로 떨어져라. 해결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가라는 거죠. 귀신들도 어떻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대상이 굉장히 분명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대상이 분명한 걸 원하세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 문제는 평탄하게 될지어다. 나의 건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업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의 문제는 풀어져라.
이 사업의 문은 풀어져 가지고 이 사업의 문제는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한국 땅을 주름잡게 돼. 한국의 100대 기업이 될지다. 한국의 10대 기업이 될지다. 한국의 1대 기업이 될지다. 여러분, 한국에서 1대 기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 기업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훈련받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 있어요. 자녀의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녀의 문제 또한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는 거예요. 또 직장의 문제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또 어떻게 해요? 건강의 문제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많이 안 좋으셨다는데 어깨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깨가 나았어요? 예? 굉장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구. 전에는 이렇게 안 들렸어요? 안 들어졌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웨이브 하면서? 근데 지금 뭐 딱 해서,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수 한 번에 그냥 나왔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귀도 이제 좀 많이, 지난번에도 또 불 들어갔어요. 귀도 점점점 또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귀도 약간 뭐 좀 차도가 있다 그래.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 눈도 좋아질지어다. 눈에 성령의 힘이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이 떨어질지어다. 눈도 좋아져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서 눈은 좋아질지어다, 귀는 좋아질지어다. 또 자녀는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자녀를 저주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자녀가요. 정말로 막 속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원수를 뭐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분명해서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누구든지.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산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러게. 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포와 믿음과 의심치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날레오입니다. 날레오. 선언하다 주장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언하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선언하고 주장해야 돼요? 선언했어요. 믿음이 없이 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도 운전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방언 기도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갈 때에 그 눈은 그 운전하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운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운전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하잖아요. 주차할 때도 감으로 하죠. 주차할 때 일일이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고 뭐고 도명이 뭐 있고 그 다음에 난간은 뭐 있고 해서 그거 다 하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있어요. 운전도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가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또 마스크를 쓸 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나가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날랄랄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냐 뭐 중얼거리고 가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딱 쓰면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전철을 타고 가다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흩날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집중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돼요? 분명한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중 기도가 먼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간절한 소망을 둬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것과 좀 구별되고 차단된 환경이 돼야 돼요. 네, 많은 거 막 TV가 있는데 그 시끄럽게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을 하느냐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커피숍 가면은 커피숍 가면 어떻게 막 음악 같은 거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커피숍에 오래 있으면 영적 다운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커피숍에서 너무 하면 영적 다운이 돼요.
예, 오래 있으면 그래. 왜 그래요? 그 노래가 와가지고 그 영들이 와서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다 치고 영적 싸움하고 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부터 커피숍 와봤는데, 아니요. 커피숍에 좋은 음악을 좀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야, 막 젊은이들이니까 막 쿵딱쿵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음악보다는 조금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들어. 클래식 음악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분위기,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커피숍 가서 내가 기도한다 앉아서, 그럼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그 뭐냐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전철을 타고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공간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거예요. 또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나만에서 집중해서 은밀하게 하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 가운데서 하는 것 안 돼요. 그리고 또 미용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실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막 TV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 그거 민폐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동네에 뭐가 되냐면 그 반상회 하는 데가 미용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미용실 거기 미용사 완전 잡아. 그렇죠? 막 잡아요. 고조할 매장에서 자기 얘기가 다 떠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 미용실 하는 그 미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파마하면요. 그 뭐 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책 읽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TV가 굉장히 많이 켜있잖아요. 그럼 TV 소리를 계속 일을 하면서 TV를 왜 틀어놓냐면 미용사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TV를 거기다 틀어놓은 거예요. 거기다 집중하라고. 근데 그걸 계속 보면 뭐가 되냐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것도 영의 폭격을 맞고 와요. 그게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놔요? 일을 하면서 그러면 집에 가면 완전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은근하게 내가 찬양도 듣고 한쪽에다가 뭘 해요? 꼽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같은 거. 그래서 찬양을 한쪽에 듣고 누구도 안 듣고 일할 때 찬양을 한쪽에다 듣고 두 쪽 다 들으면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찬양 같은 걸 듣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영에 있는 도움을 받고 그래야 좋은 마음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좋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영도 망가질 수 있어요. 영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영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영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찬양이 막 흘러퍼지고 여러분 그 찬양의 지기복 그걸 제가 올렸는데 막 울려서 얘기했잖아요. 울려서 드린 거 제가 천룡산에 올렸는데 뭔 얘기를 했어요. 찬양을 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해가지고 정말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간다잖아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 찬양하면 찬양의 권능의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찬양을 기타 치고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찬양을 기타 치면서 갑자기 방언 찬양 쫙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하자 그러면 하늘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찬양의 가운데서 놀라운 찬양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찬양단이 생겨야 돼요. 예, 우리가 미가의 반주를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찬양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완전 폭포수같이 넘쳐나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찬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찬양단이 생기고 악기들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가의 반주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구비해 놓은 거예요. 야, 미가의 반주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 그래도 되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찬양단 생기지 말라고 아니 말라고는 안 하겠죠. 찬양단 생기지 생기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예.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찬양단이 생기면 더 영적으로 열려요. 더 축복이 생겨요. 시대음성의 찬양은 또 틀려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면 찬양 설 때 2시간씩 기도하고 서야 돼요. 앞으로는. 나중에 와서는 그래요. 찬양단이 생기면 2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씩 기도하고 서야지만이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씻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파워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강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악령들이 쫓겨나기 시작해. 재치기하고 하품하고 난리가 나는 거. 하품이 나오면 그냥 하세요. 재치기 나오면 그냥 하세요. 왜냐면 내가 꼭 뭐가 해요? 잘못했기 때문에 뭐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다가 붙고 저기다가 붙고 어디 지나가면 붙고 사람한테 붙고 막 붙고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찬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자마자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자마자 청소하면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씻고 또 씻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하면 그 놀라운 건데 나가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생겨야 안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찬양단이 생겨요. 찬양단은 맨 앞에서 있는 융단 폭격을 하는 자들이에요. 융단 폭격하는 자들이. 융단 폭격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영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뭐 한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찬양이 약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찬양하면 무조건 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찬양에 있는 파워가 생겨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문을 열은 찬양이 날마다 될 때 그곳 가운데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단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젊은이들도 많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 복음가수들도 많이 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찬양단 한다 그래가지고 밤무대 서시는 분들을 세우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도님이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세워도 되잖아요.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가 그 영이 밤무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찬양을 할 때 밤무대의 영이 다 교회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예배가 밤무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무대 찬양, 밤무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하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옛날에 그 육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밤무대도 좋아. 그거 축복의 문이 막 닫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세 젊어서 노세지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러한 분들이랄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끊고 그것이 완전히 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거룩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놀라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앉히려고 그냥 같이 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러지만 나중에선 딱 결성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미리 와야 돼요. 미리 와서 찬양을 갖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그게 축복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일찍 와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단이 뭐 일찍 와서 찬양단이 기도하면 되지 내가 가면 돼? 아니에요.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와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기부 목사님 거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 있으신 분들 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 말로 하면 그러나 뭐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더 축복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냐면 전 세계 5대양대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도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신앙은 나누는 거예요. 신앙은 나누어서 서로 간에 더 날카롭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그런 게 가지고 내 신앙이 예,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분되게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선언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나의 것이다. 예수 이름 무너졌다. 해결됐다 하고서 뭐냐면 나의 것으로 주장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베니인 목사님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니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니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베니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예. 베니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막 터치하면 막 귀도 자빠지고 막, 예. 코는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어느 날인가 오랄라버치 목사님이 오셨대요. 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자네는, 예. 하나님께 뭐냐면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냐면은 자네는 물질을 달라고 구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 구하는가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베니 목사님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왜 안 구하는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수조원의 물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쪼들려 있는 내 생활을 보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 생활 쪼들렸을 때 내가 몰라 뭐 쪼들지 않았을 때 있어요. 그 뭔가 축복이 있으니까 쪼들렸을 때 뭐 내가 안 구했잖아요. 구했어요? 죽으라고 구했어요? 당장 끊어지게 아픈 것도 구했어요? 그 있는 것도 내가 끊어지게 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걸 구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쓰라진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뭐예요? 선포했죠. 자, 6절 하나님이 있을 때 물 가운데 궁창에서 하는가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물질이잖아요. 물은 물질이에요? 하늘도 물질이에요? 그쵸? 물질이에요. 우리는 잘못되고 착각된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 강력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 물질을 만드셨어요. 뭐로요? 선포로. 근데 어떤 선포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선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그 물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그래. 사업을 해서 기도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직장을 해서 선포해야 돼요. 내 자녀의 건강에서 선포해야 돼요.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천하에 물이 한 곳을 모이고 묻히 드러나시면 그대로 되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늘에 궁창에 광명챙들이 있어. 광명챙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굉장히 큰 그런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네. 그게 뭡니까? 영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것을 만드시게 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만드시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이 지구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해도 이 지구에 다 끝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행성과 모든 것들 다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한 물질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그게 굉장한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물질을 구해야 돼요. 물질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1조는 들어올지다. 예수 이름으로 천조는 들어올지다. 예수 이름으로 시정성에 기도센터들을 세워질지다. 나를 통해 세워질지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선포하는 만큼 그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물질을 만들었다. 광명체들이고 밤과 낮과 밤을 나니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그랬어요. 물질이 창조하고 내고 단 다음에 뭐가 되냐면 시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을 때 물들은 생물도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이렇게 했어요. 바다 속에 있는 거 물고기 바다 속에 있는 뭐 그 외의 생물도 다 물질이 아니에요. 3차원적인 것들이 생명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3차원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3차원적인 걸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있는데 근데 뭐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향해서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질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로 건강한 힘하고 배는 쏙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에 살찔 사람 살찌고 예수로 배는 쏙 들어갈지어다. 지금 불나가요. 또 건강이 돌아가지고 또 뭐냐면 또 좋아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 때 참석하니까 뭐 어떻게 한 번 더 지적받아가지고 축복을 더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임할지어다. 지금도 살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기 좋고 그냥 아유 그냥 저렇게 그냥 멋지신 분을 그냥 너무너무 멋지세요. 따봉 진짜 그래요. 정말 좋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뭐냐면 나의 의복과 나의 뭔가 좀 몸에 향수도 뿌리세요. 향수도 뿌리세요. 아니 무슨 뭐 남자가 무슨 한국 사람이 향수 아니에요. 향수 뿌리세요. 올 때도요 화장 떡칠하고 오세요. 화장 떡칠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다 닭 잡아먹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심하면 또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화장도 하고 오세요. 그리고 가서 파마도 하세요. 염색도 하세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양장도 입으세요. 좋은 구두도 신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냐면 세계적인 사람을 만드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잠바 입고 어느 정말 뭐야 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잠바 입고 어느 부흥회를 하는데 그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서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거. 외국 사람들 섰어요. 근데 청바지 입고 섰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아 외국 사람들은 청바지 입고 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멋지게 엄사님. 야 저 목사님은 아주 멋지게 섰네. 저 간증자는 되게 멋지네. 저렇게 하니까 부모도 뻘쩍뻘쩍거리고 저거 너무 뻘쩍거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내가 더 그리고 뭐냐면 나에는 모든 행동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잠바 벗으세요. 잠바 벗고 잠바 입으시면 아무도 없네. 예, 잠바 벗고 그래가지고 딱 뭐예요?
탁 해가지고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탁 간절하고 그래서 어디나 세워도 세계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하고서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자를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쓰면 돼요? 안 쓰세요? 그렇게 쓰면 돼요. 더 꾸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얼마나 멋져? 그렇죠? 우리는 다 그냥 선남 선녀만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여담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두도 좋은 거 사서 신으세요. 너무 싼 거 신으면 금방 떨어지고 발 아파요. 그러니까 돈 모았다가 한 1년 모았다가 구두 하나 3만 원, 10몇만 원째 사세요. 예, 10년 모아야 되나? 예, 예수 이름으로 물건 터질지어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냥 금방 사실 것 같네.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는요, 이 말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원래 그게 그래요. 그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형성 원래 이런 얘기 안 해도 지루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하면 더 안 지루해, 그죠? 그죠? 네. 뭐 그렇게 뭐 응답하시는 분도 없으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을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여러분 그 목축하시는 분들 또 그 외에 뭐 짐승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가축을 기르시고 땅의 짐승들도 만드셨대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축은 늘어날지어다.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네. 예, 새끼는 잘 될지어다. 네. 예수로 돈은 그것 통해서 팡팡 들어올지어다. 네. 그래가지고 선교하게 될지어다. 교회 지을지어다. 네. 그 다음에 선교사들 파송하고 네. 목사님들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왜 성도님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임할지어다. 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고요? 가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축을. 예? 하나님 뭘 만들 땅에 기는 것들 말고 땅에 짐승들을 만들었대요. 그렇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지고 그 권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에서 말에 선포하고 그 축복을 퍼뜨릴 수 있는 한 온 우주와 천국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성령이 충만함만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작용한다면 그러면 선포해가지고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방언통변할 때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요. 방언통변할 때 그래 막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엉뚱한 소리 들리나 갑자기 다다다다다닥 하더니 막 그 영적인 그 파장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믿는 것들이 크악 하면서 이게 확 영으로 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방언통변할 때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지나면 이제 그 편해져요. 그게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할 때는 갑자기 대언의 영이 딱 와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힘있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이 들려지죠.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강도로 들려진다는 것은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럴 땐 이렇게 들리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어때죠? 주님이 어때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하게 되는 게 소리가 큰 사람들 혈기가 많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굴러불러 하는데 막 성령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리만 시끄러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아끼게 얘기해도 영을 담으면 돼요. 영이 탁 담아가지고 쉬암 아버지는 막 한 말에 쉬얼버리칸 하면서 확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리고 그 안에 혈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풀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세미한 음성도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뭐 큰 소리는 하나님 안 하시는가?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아니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어떤 이런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뭐예요? 천둥이 울었대요. 그냥 기차 화통 싸매 먹는 소리 같은 그런 말 하는 굉장히 막 강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의 육인 것 같지만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차 화통 소리 같이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영의 소리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두들겨서 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당기면 그리 덩덩덩덩 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면 영으로 칠 때 턱근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골이 울려요. 땅땅땅땅 울려요. 그게 그래요. 골이 흔들려. 막 그래요. 옛날에 이제 제가 또 막 그런 거 경험을 막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 골이 흔들려요. 그래서 알고 있죠. 그래. 왜 흔들려요? 그러니까 몰라요. 목사님 말만 하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 그게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방망이 친 거다 덩덩덩덩 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골이 흔들려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연구하고 막 그랬을 때 막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뭐 이만희님이 성령님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래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예,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멸되기도 해요. 소멸돼.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구원의 성령으로. 그렇죠?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담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것은 아니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 봤어요? 아니 성령님이 소멸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멸돼요. 내가 숨 쉴 때, 말할 때, 또 뭐가 되냐면은 여러 가지 할 때 소멸이 돼요. 그리고 뭐냐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전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었을 때 내 안에 소멸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빠져나가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갔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거는 구원의 성령을 인쳐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도장 땅 찍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넌 내 자식이다. 너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건 딱 그냥 뭐냐면 호적에 등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의 성령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려면 성령의 세례인데 이 성령의 세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아갔을 때 그때 뭐냐면 소멸이고 그 충만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기차 화통 소리 같은 막 쿵 그다음에 천둥 소리 같은 거 펑 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서 왜 이렇게 소리가 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소리가 영을 담고 있다 간다면 그게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세미하게 음성하세요.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도 기적이 나타나요. 그가.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좀 세미해요. 나는 그렇게 소리를 많이 못 질러.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이루어질지어다. 그 기도도 응답이 돼요. 작은 소리는 응답 안 되고 큰 소리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가 어떤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차 화통 소리 같은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서 막 우레가 오는 거. 와. 사람들이 뭐 우레가 울고 막 그러면 그거 있는 한계성 그보다 더 큰 한계성을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천둥 번개가 막 치면 몽골 사람들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그만큼 천둥 번개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잖아요. 그냥 막 와 이거죠. 퐁퐁퐁 하면서 그 소리가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영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에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소리만큼은 안 돼. 육의 또 조용한 것만 줬다 이렇게 해서 육은 영은 안 담고 조용하기만 해. 그 사람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영을 담을 때 조용하자도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영을 담을 때 시끄러운 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영의 소리는 시끄럽게 안 들려요. 그 영의 소리는 깨달음으로 들려요. 영의 소리는 뭐냐면 내 안에 좋은 곳에서 들려요. 근데 영의 소리를 갖다 꽉 질렀는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해?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냐면 육이 가득한 거예요. 듣는 자가 육이 가득하니까 영의 소리를 크게 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듣기 싫은 거 그냥 육으로만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질 않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서 치니까 그 영은 받지 못하고 육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나에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큰 소리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용하게 했는데 그 권능자가 능자에 조용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 역사에 안 했어요. 역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해야지 하는 게 하지. 크게 하면 역사를 더 하시긴 해요. 근데 뭐냐면 조용하게 해도 역사하신다는 거. 영분별에 있어서 그거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말이 영의 사람인가 영의 말인가 육의 말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영의 파장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에 있는 영의 파장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내 영의 파장을 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의 파장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성령의 파장이 땅땅땅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영의 충만함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건강은 만들어내고 물질은 만들어내고 건강은 만들어내고 돈은 못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질을 구하면 뭐냐면 기복신앙이다. 굉장히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번영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신앙이다라는 그런 자기 말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까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창조의 능력을 주신 분이 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고요. 나의 실패가 변화돼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 그렇지.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요 오늘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내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도 으쌰으쌰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희망을 갖고 오늘도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에도 그냥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결국에 소망이 거기 있더라. 나는 알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알 수 없어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건강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물건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있는 사업을 변화시켜주고 사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사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나는 오뎅 때 쓰실 분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이고 나라이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또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제가 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앞에 거려요. 제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희망을 가지라니까 얼마나 희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선포를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합에 흑암이 깊음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는 첫 번째 뭐예요? 혼돈하대요. 두 번째 공허하대요. 세 번째 흑암이 있대요. 지금 내 오늘 혼돈 생각해보세요. 혼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혼돈을 주세요. 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혼돈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 뭔가 공허한 게 있어. 그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있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수면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뭐를 해결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결할까? 아니에요. 해결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무릎으로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이를 지어 성찬은 영. 하나님이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늘 일하시는 하나님. 어우,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이 전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걸 다 일하시려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분이, 우리는 자잖아요. 근데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호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고 또 그 외에 천군 천사가 와서 지켜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만드는,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자니까 믿을만해 믿지 못할만해요.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는 자도 주님은 안 주무셔요. 주님은 일하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한대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을 지어 성취하는 우리에서 거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합력과의 선을 이끄고 혼돈하고 공감의 흑암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뭐냐 가나안 땅에 기근 있고 아니 가라는 데 갔더니만 뭐야 기근만 있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도에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빠지고 그래서 쓰러질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금 해가지고 복의 복으로 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주님만 붙잡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를 지어 성찬이와 그분에게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된 것, 능으로 된 것,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는 걸 알고 성령으로 가게 되면 기도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은 당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해결됐다. 해결됐다. 해결은 이미 됐다. 따라해보세요.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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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결됐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 촉박하고 그럴 때는 도리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도리어 입을 고백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할 때 딱 주님의 생각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거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줄 거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진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도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있는 것도 입으로 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니까 만약 그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거기 그럽니다.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재정이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빛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빛 가운데 있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 여기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공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사람들에게 이마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열정 없는 신앙인들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열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은 급해. 급하게 얼마나 하나님 열정이 있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막 바람이 불었는데 그냥 부는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 오셨는데 주님 오신 거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급하고 가면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거니까 거기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탁 붙어서 막 불 타가지고 막 정신 잡는 거 막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급하고 바람과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타가지고 불이 혀가 갈라져 막 뜨거웠겠어. 아 뜨거워 뜨거워서 신앙이 되는 거. 하나님의 열정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1년 갈 거 6개월에 끝나요. 6개월 갈 거 3개월에 끝나요. 빨리 끝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나를 불로 달구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요. 바람이 불었어요. 저 뒤에서 바람 부는데 바람 약하게 틀어놨어요. 여기까지 와요. 저기서 바람 세게 불었어요. 여기까지 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센 바람이 그만큼 멀리 가는 거예요. 센 바람이 더 많은 걸 밀어내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성냥거로 툭 해서 불 붙었지 이렇게 하니 근데 어떻게 돼요? 용광로의 불이 막 임하고 화산 같은 터지고 막 놀라운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 그 어떻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불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의 종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닮은 자들인 것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우리의 방패가 되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놀랍죠? 그렇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께 요청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지혜도 없어, 백그라운드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만나라. 그가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대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더 내 가슴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세요.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 응답이 와요. 아직도 내가 살만 하지 응답 안 올 수 있어요. 통회하고 내 가슴 찢으면 그 안에 뭐가 뭐인 거예요? 예수만 계셔. 하나님만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저는 하나를 구할 때 10년을 구하니까 거의 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거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우둔했어요. 근데 지금 지혜 받은 것도 요거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예전에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 은혜를 은사를 받고 나니까 더 많이 낫더라고요. 그렇죠? 지혜의 종들이 될지어다. 지혜 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돼요? 나의 말의 권세를 사용하죠. 내 안에 성령을 담고 성령의 충만함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까지 있는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룰 걸 믿어야 돼요. 이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분명해야 돼요. 던질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도 뭐냐면 빛이 있으라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날그날 하루하루 딱 보십시오.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 가지고 선포의 사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머물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선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라. 따라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물건을 확 풀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1조원이 들어와라. 10조원이 들어올자다. 100조원이 들어올자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나에 있는 생활은 넉넉해져라. 환경은 좋아질자다. 집은 생겨날자다. 건강할자다. 집이 좋아지는 분 계세요? 이 중에서. 예, 집에 있는 능력이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제다. 네. 건강의 능력이 말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걸 연습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좋아질제다. 차도 생길제다. 자녀는 잘 될제다. 자녀의 문을 길은 열어질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그 믿음 된 것만큼 역사하세요. 아멘. 이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분들 계세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성령이 나가는 거 아니까. 예,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혈병 고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요? 그가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 나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나간 만큼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